이번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수면 캡슐을 이용한 게임 웃지마 숨바꼭질입니다. 네? 자, 6개의 캡슐이 있어요. 예. 네. 그럼 수비하는 팀이 뭐 1, 3, 4, 6에 숨든 아니면 6번에 4명이 다 숨든 공격팀은 3개를 찍는 거예요. 1, 3, 6 찍어서 그런데 수비팀은 호루라기 그냥 물고 들어갈 거예요. 아. 뭐로 웃겨야 돼? 그래서 저희가 요새 배꼽 터진다라고 하는 사연들만 다 가져왔어요. 전망자가 있어. 있어? 나오는 사람의 머릿수만큼 10점씩 드릴 거예요. 아, 오케이. 이거 좋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줘봐요. 해보세요. 그래, 제시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너 지금 저기 숨어 있는 거야. 아, 숨어 있는 거야? 자, 제가 한번 몇 가지 웃겨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안에서 호루라기로 그 밖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웃을 수 있을까? 난 잘 안 웃어. 읽어 드릴게요. 예, 예. 아, 짧아서 재밌네. 나 강아지 처음 키워봤는데 강아지 몸에 오돌도돌 이상한 게 여러 개 나서 엄마랑 울면서 강아지 데리고 병원 갔는데 젖꼭지입니다 이랬어. 이런 거예요. 젖꼭지입니다 이랬어. 이런 거예요. 젖꼭지입니다 이랬어. 난 잘 안 웃어. 난 잘 안 웃어. 난 잘 안 웃어. 이런 거야. 이래서, 그러면은 이래서 엄마랑 조용히 집에 오. 왜 잠깐 오빠가 웃기래. 야, 사연보다 네 얼굴이 더 웃긴데 어떻게 해야 돼? 사연을 재밌게 해야죠, 그러니까. 재밌게 읽어야죠. 저렇게 잘 읽어야 돼. 잘 읽으면은, 재밌게 읽으면은 이거 안 웃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떡해, 나 웃을 것 같아. 제가 사연을 또 읽어드릴게요. 카페 화장실에서 쉬하다가 방귀 뀌었는데 옆 칸에서 꼬맹이가 엄마랑 같은 칸에 들어갔나 봐. 내가 쉬가 너무 급해서 앉자마자 뿌 하고 쉬했는데, 그러니까 방귀랑 쉬를 같이 한 거죠. 옆 칸에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옆에 코끼리가 왔어요. 코끼리가 왔어요. 아, 이거 무조건 걸려요. 이거 100%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야, 한 번 더 해보자. 이거 되게 재밌다. 네. 재밌다. 자, 야, 이것도 웃기네. 자, 보세요. 누가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혼잣말로 앉고 싶다. 앉고 싶다. 앉고 싶다 생각하면서 중얼거리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앞에 앉은 할아버지의 귀에다가 앉고 싶다. 앉고 싶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아, 나한테는 조금 쉽다. 왜냐면 아, 어떤 거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어떤 거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아,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최고다. 이번 게임 좋다. 제시야, 나 하나도 안 웃겨. 윤희일 수 있어. 채팅이야. 얘 거는 안 웃겼어, 나. 야, 근데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드릴게요. 아, 이거 좋은 거 다 빼면 이따가 읽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자, 예전에 여자친구랑 차를 주차하다가 이제 차를 주차 이제 뒤로 백을 하면서 봐달라고 한 거예요. 일단 여자친구가 아직 안 닫는다. 안다. 아직 안다. 지금 닫았다. 지금 닫았다. 예전에 우리 희궁이 씨는 어떤 선배님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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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뒤로, 뒤로 와. 오케이, 이러다가 쿵! 그만. 있었어요, 있었어요. 리얼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제 공격 수비팀 정하셔서. 자, 이제 정하셔서 하면 돼요. 어디 할까, 우리? 아니, 재밌네. 그런 것도 있네.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갈지. 그것도 머리 잘. 그것도 우리가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저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고 있고 이거 안 들어가는 거 머리 잘. 이거 짧은데 너무 웃긴다. 아, 그 여기서 다 보지 마.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왜 여기서 다 해? 보지 마요. 우리가 해. 해보자. 이거 하나만
들어봐. 아니 쓸 게 있어야지. 이거 하나만 들어. 자, 자기 봐봐요. 저기 자기래. 저기 우리 눈 감고 듣잖아. 눈 감고. 그래 웃겨. 눈 감고. 이게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엄청 조용한 목소리로 헤이 왔어 이라고 하길래 나도 조용하게 헤이라고 했더니 아니 회의하고 있다고 아니 회의하고 있다고 회의하고 있다고 회가 헤이 왔어이 아니라 헤이 왔어 헤이 왔어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가자 이거 가자 와 자 가세요 가세요 제시 언니 엘 언니 우상이에요 우리 다 따로 있죠 아니야 다 따로 있어 다 따로 가나 다 따로 있어 다 따로 가나 어 근데 한 군데 다 들어가자 아니야 아니지 다 들어가자 하나에 다 들어가자 아니야 왜 나는 안 웃어 재밌잖아 일단 안 재밌어 오빠가 이 방송 알아요 안 재밌어요 나 혼자 여기 가 있을게 재밌잖아 쪼이는 맛이었잖아 나는... 재밌잖아 쪼이는 맛이었잖아 그래 다 같이 있을까 다 같이 있을까 그래 그래 아 왜냐면 그래 다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오빠. 걸리면 아 근데 한 명 웃으면 다 걸리는 거야 아 이거 잘못한 거 같아 한 명 웃으면 다 걸리는 거야 웃지 마요 난 잘 안 웃어 난 잘 안 웃어 나는 안 웃어요 오빠 웃게 막아요 갑니다 저희 들어가도 되죠?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어디들 계신가? 자 그러면은 읽어드립니다 사연. 아 우리가 앞에 사연을 독한 걸 많이 해가지고 아... 재밌게 읽어봐요 오빠.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하나 사연 띄워드릴게요. 나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 이름이 김도토리인 거야. 김도토리인 거야. 일단 여기서 1차 위기가 옴. 웃음 참고 김도토리 씨 진료실 들어가실 게 했는데 50대 아저씨가 오는 거야. 여기서 2차 위기가 옴. 진료실 들어가서 의사 옆에 서 있는데 차트 보고 의사가 좀 흠칫하더니 도토리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도토리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음. 입술 깨물고 그냥 나와서 탕비실 가서 엄청 웃었음. 안 웃어? 안 웃겨? 안 웃긴가 봐요. 저 우선 많이 참네. 어, 참고 있어 지금. 우리가 독한 사연이 없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친구가 투썸으로 오랬는데 뚝썸으로 잘못 들어서 뚝섬으로 잘못 들어서 뚝섬으로 잘못 들어서 혼자 뚝섬에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어디 알았어요 어디 알았어요 어디 알았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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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여기요? 여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페이크야, 페이크. 자, 그러면은 네. 나라야. 네. 그걸로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릴게요. 자, 기대하세요. 네. 헷갈리고. 헷갈리게 좀. 호루라기 꽉 무세요. 갑니다. 행복해지는 뮤직 플러스 상사 전준호입니다. 행복해지는 뮹 플러스 상사 전준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네, 이게 L 플러스인데, 고객님. 예? L 플러스요, 고객님. 불러세요? 불러세요? L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 플러스요, 고객님. 에이지가 불렀다고? 예, L 플러스요. 에이지가 불렀다고? 예, L 플러스요.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에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U+라고요, 고객님. 에이가 불렀다고? 에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U+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너무 귀여우시네. 너무 귀여우시네. 아, 너무 귀여우죠. 번호 3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왔어. 다 걸렸다, 우리. 다 걸렸어. 362. 예. 자, 2번, 3번, 6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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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번 없어. 없다. 어, 다 없어? 뭐야? 여기 다 들어가 있나? 이미주! 이미주 다! 이미주! 야, 이미주! 여기 다, 여기 다 있어? 우와! 아유, 야, 찾긴 했네,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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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힘들어. 자, 가요! 우리 어떻게 숨지? 아, 숨어야 돼요? 아, 숨어야 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냥.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냥. 몰빵? 아니야, 몰빵 이런 거야.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을 때, 뭐, 티. 군산투사. 어. 아, 그래요, 그래요. 갈게요. 자, 어디 있을까요? 저기 꽉꽉 물어주시고요. 어, 우리 구멍 맞자. 야, 야. 언니, 언니, 나 여기. 자, 우리 약속은 지킵시다. 우리 호루라기는 입에 꼭 대주시고. 빨리 읽어주세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10년 만에 만난 엄마 친구분이 나를 보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아, 너 이렇게 됐구나. 너무 잘돼. 6번, 6번, 6번. 아, 너 이렇게 됐구나. 아, 너 이렇게 됐구나. 저기요, 계세요? 여기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더 많아. 하나 더? 딱 하나만 더 읽어. 오케이. 아, 네가 읽어. 아니, 내가? 하나 더 이거, 읽어. 이거? 이 사람 바꿔도 돼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아니, 내가? 갑니다. 저기요. 얘가 더 위기일 것 같아. 제시 맞춤.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저지. 들리는데? 아, 이러기 있어! 아, 이러기 있어! 이거 너무 친특기 아니, 아니야? 아,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달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조용히 해봐!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저지 입은 남자분한테 어머, 저 저지 너무 예뻐요. 저 저지 너무 예뻐요. 이러니까 그 남자가 제 저지 보여요? 제 저지 보여요? 번호 3개 선택했어요. 번호 야, 3개 거기 3개. 맞지? 여기, 여기 확실해요. 여기 하고요. 여기 확실해. 여기도. 여기 확실해. 어디 하나 더, 하나 더. 2번 할까? 2번? 아, 그래, 그래. 자, 1번, 2번, 6번 오픈! 아, 이거 너무하네, 진짜. 아, 야, 너무 아, 이렇게 하기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명, 나 두 명 잡았어! 야, 네 명! 저지.
나 여기를 힌트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여기서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지난해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던 웃지마 숨바꼭질입니다. 웃지마 숨바꼭질. 알죠? 그 수면 캡슐에서 했던 네. 사연 읽고 웃음 캡슐. 아, 수면 캡슐. 아, 야, 그거 재밌었는데. 자, 공격팀 중 한 분은 사연을 읽을 거고요. 수비팀은 호루라기를 물고 요 안에서 장소 정한 다음에 숨으시면 됩니다. 대신 움직이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읽어서 웃음에 또 소리 나면 안 데끼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몇 개 좀 있나요? 소개. 아, 이거 웃기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저 거 하나 남겨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방귀가 나오려고 해서 참으려다가 참지 못하고 뿌욱 하고 작고 길게 뛰었는데 아무도 못 들었겠지 하고 가는데 뒤에서 상추 팔던 할머니가 아이고, 상추 다 시들겄네. 상추 다 시들겄네. 쎄하다. 야, 이 게임 쎄하다. 난 100% 지겠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실화하면 진짜 웃기다. 자, 이거 실화를 보여주고요. 자, 보세요. 우리 언니는 인터넷에서 할인할 때마다 한 번에 몇십 장씩 팬티를 사는데 몇십 장씩 팬티를 사는데 아빠가 보더니 아이고, 빤스 부자네. 우리 딸 빤스루네, 빤스. 우리 딸 빤스루네, 빤스. 빤스루. 빤스루. 아. 형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더 해줄게요. 지금 우리 친오빠, 여친이랑 술 먹고 엄청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잠꼬대로 사랑해. 고백하길래 내가 귀에 대고 헤어져. 라고 했더니, 자면서 오열 중. 자면서 오열 중. 자면서 오열 중. 아, 빤스로 웃긴다. 짧아야지 웃긴다. 지금 다 짧다. 오? 아니 되게 길어. 어느 팀 어느 팀부터 공격? 재석 오빠도 있잖아요. 잠깐만, 나 바지. 아, 바지가 미주야 잘 어울리겠다. 아니 혹 이게 숨을 때 짧아. 제발 미안한데 위에는 좀 빼. 야 좀 아. 야, 근데 되게 스포티하다. 되게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미주는 뭐 해도 다 이쁘네. 진짜? 미주야 미안해. 바지 거꾸로 입은 거 아니야? 어, 진짜? 아, 농담이야. 아, 농담인데. 농담을 이상하게 한다. 농담을 이상하게 한다. 맞아. 우리가 숨는 거야? 우리가 먼저 숨어야 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걸 쓸 거예요. 예서 예서 예서. 딱 장소 정하면 움직이면 안 돼요 이제. 자 스탑. 이제 거기서 못 움직여요. 준비. 자, 사연 됐습니다. 사람 엄청 많은 카페에 친구랑 갔는데. 알바 남자분이 우리 주문을 잘못 받으신 거예요. 다시 주문을 받으러 온 남자 알바분이 엄청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길래 옆에 있던 내 친구가 알바생의 애완이죠? 라고 해야 하는데 알바생의 고환이죠? 라고 말한 고생과 애완이 섞였습니다. 고생과 애완이 섞였습니다. 여기 있다. 아, 죄송해요. 뭐가 있나요? 아, 죄송해요. 뭐가 있나요? 아, 죄송해요. 알바생의 고환이죠. 계속해.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엄청 심하게 흔들리는 거야. 할머니가 들고 탄 물건을 껴안고 아이고, 살살 좀 가요. 내 저 터진다고!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이 다 당황해서 쳐다봤는데 할머니가 새우 젖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있어요. 어머, 죄송해요.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아, 여기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
빨리! 뭐야?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어디 가 있고 빨리! 아, 여기 있거든요, 지금. 자, 끝! 끝! 5, 4, 3, 2, 1, 땡. 자, 이제 자연스러 못 바꿉니다. 어, 내가 무서운데? 직장 동료들이랑 밥 먹으면서 최애 그룹 얘기하다가 저도 암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과장님이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고 저런 무슨 암인데 무슨 암인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미용실에서 샴푸하는데 예쁜 누나가 현란한 손놀림으로 마사지까지를 해주시면 엄청 꼼꼼히 잘 감져주더라고요. 그 누나 나 지막한 소리로 지막한 소리로 잡았다 나 지막한 소리로 나 지막한 소속사에 있던 나 지막한 소리로 무릉도원 있으세요? 뭐야? 저도 천국이 따로 없구나 싶어 네 무릉도원이에요 누나 놀란 목소리로 아니요? 물 온도가 6도냐고요 라고 했네요 어 이미 줘 어 이미 줘 입 열고 웃어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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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감독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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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카메라 감독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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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 아 여기서구나 아.